인도네시아 빈민촌 쓰레기 마을 거주민 마을 주위 아저씨 인공 의죽 수술 일시 2021년 11월 10일부터 12월 2일 장소 인도네시아 땅그랑 오르간 프로스테틱 병명 골수암 교통사고 대상자 이름 마루주이 지난 1996년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 절단 후 25년을 다리 하란 후 살아옴 수혈증 이름 마루주이 나이 52세 거주국가 인도네시아 귀하는 이번 2021년 우강재단 해외의료보건사업의 사령의 의족 나눔 수혜자로 선정되어서 이와 같이 의족을 기부하오니 앞으로의 생활과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성원합니다. 2021년 12월 2일 방공사회복지법인 우양 제단 믿음 여러분, 제가 조만간 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금 우리 마루 아저씨는 지난 1996년도에 트럭과 버스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왼쪽 다리를 완전히 허리 밑까지 절단했어요. 절단해서 26년 동안 다리를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 아저씨가 쓰레기 마을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25년 동안 다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의족을 하고 싶은데 너무나 할 수 없어 가지고 지난 26년 동안 외발로 살아오셨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에 있는 우양재단의 도움으로 정말 우양재단의 귀한 도움으로 이번에 이렇게 의족을 새 다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으로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란 사랑과 기적이 이곳에 임하니 이렇게 25년 동안 다리 없이 살았던 이 가난한 자, 이 포로된 자, 이 안 못 보는 자, 이 걷지 못하는 자, 이 삶의 가난에 눌리고 이 질병에 눌렸던 이 마루 아저씨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임하니 이렇게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마루 아저씨의 의족을 저희가 마친 의족을 지금 오늘 끼우고 이제 걷는 연습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길이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길이를 다시 정확히 측정을 해서 마루 아저씨에게 딱 맞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이제 마루 아저씨가 드디어 25년 만에 왼쪽 다리를 새로 얻게 되었습니다. 예, 죽은 자를 찾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마루 아저씨에게 드디어 새 다리를 전사해 주었습니다. 어떨까요, 구독자 여러분? 25년 만에 두 다리로 걷는 이 기분이 정말 어떨지 저희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나사로야 일어서라 할 때 일어났던 나사로의 마음,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갔다 그랬어요.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눈을 봤을 때 정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런 기분이 우리 마루 아저씨의 마음에 지금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밤에도 잠을 한잠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오늘 이 다리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걷는 연습을 했을까요? 내가 다리가 거주면 두 다리로 걷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기쁨에 마루 아저씨가 차 있으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아, 정말로 감격이 되고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걷는 게 어렵지만 이렇게 1, 2주 정도 연습을 하면 두 발로
거둘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 정말로 다시 한번 우양재단, 우리 도움을 주시는 우양재단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마루 아저씨의 우족 시술을 끝으로 올해 우양재단과 함께하는 시술을 모두 끝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작년 12월 달부터요, 12월 때는 아피카에 예, 눈 암을 통해서 눈을 적출해낸 그 아이를 도움을 시작을 통해서 지금까지 모두 몇 명, 일곱 명의 빈민들에게 눈을 해주고 다리를 해줬습니다. 아, 지난 1년 동안 귀한 사랑을 보내주신 우양재단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7명의 빈민들에게 다리가 없는 학생, 그래서 학교를 가지 못했던 학생에게 다리를 줌으로써 학교를 가게 했고요. 눈목 보지 못하는 아이에게 또 의구를 해줌을 통해서, 의안을 해줌을 통해서 창피해서 밖에 나가지 못했던 아피카가 아이들하고 함께 놀 수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다리가 없었던 마루 아저씨에게 우리가 새 다리를 해줌을 통해서 이분의 긴 시간 동안에 상처와 아픔을 이제 다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귀한 사랑을 보내주신 우양재단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마지막 의족을 설치한 마루 아저씨의 도움을 마지막으로 올해 사역은 끝나지만 내년에도 매달마다 한 명씩 돕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매달마다 한 명씩 도와서 내년에는, 올해는 7명을 도왔는데요, 내년에는 12명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 마지막으로 휠체어 세대를 나누게 합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 동안 모두 18명의 장애인에게 휠체어를 나누게 되는데요, 내년에도 전반기, 상반기, 후반기 18개씩 38대의 휠체어를 나누고 12명에게 걷지 못하는 자들, 팔이 없는 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한 눈과 다리와 팔을 해줌으로써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내게 성령이 많이 가난 자의 복음을, 부른 자에게 자유를, 안 못 보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의 해방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그러므로 통해서 주의 은혜의 행을 전파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이 내년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지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올해 정말로 많은 성비용을 해주셨던 우양재단께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양재단 모든 관계자분들께 함께 할 것이며,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던 모든 동역자분들에도 주라 그러면 너희 줄 것이 없고 도이 되어 찾고 넘치게 하여 내 품에 안겨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는 마루 아저씨의 의족 시술을 끝마치고 이제 자라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마을 아이들도 200명에게 오늘 김천 사랑의 도시장을 나누는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도네시아의 박만호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